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산림이 울창하고 진귀한 보배가 많은 곳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곳. 이곳은 관동 팔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경북 울진입니다. 7080 아빠를 위한 낭만 여행, 몸심 많은 자녀를 위한 탐험도 즐길 수 있고,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해양과학관과 어르신을 위한 천연 온천역, 산림욕까지 가능한 사계절 휴양지랍니다. 청정바다와 성림 풍경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울진으로 렛츠고! 자, 울진에 도착했다면 먼저 시원하게 반겨줄 동해바다와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울진 엑스포 공원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왕피천 물줄기를 올라가다 보면은 최고의 절경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케이블카에 몸을 실어보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제가 이 건너고 있는 강이 왕피천이라고 합니다. 왕피천. 왕이 피신한 곳이라고 해서 왕피천. 근데 여기는 아주 천혜의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물이 깨끗하고 맑은지 이 해마다 10월 가을만 되면 연어가 회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신대요. 자, 지금은 그렇게 좀 연어를 볼 수 없지만은 아무튼 그 강을 헤치고 올라가는 힘찬 연어의 모습을 보시려면은 가을 10월이 오시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와! 이 뭐야? 이 물 안 이게 왕피천이에요, 지금. 우와! 바다와 민물이 만나가지고 지금 색깔이 이렇게 파랗잖아요. 저쪽은 바다. 이쪽은 민물. 총 길이가 715m의 케이블카를 타고 도착한 이곳은 망양정 해맞이 광장입니다. 여기가 지금 망양정 올라가는 길이에요. 전망탑 올라가는 길. 조선시대 숙종대왕이 관동 팔경의 그림을 본 후에 망양정이 가장 아름답다 했다 하는데 과연 그 경치가 얼마나 좋기에 그랬을지 설레는 마음에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망양 무슨 뭐나 망양정 올라갑시다. 뻥 뚫려가지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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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펼쳐진 동해 바다, 쫙 뒤로는 산, 앞에는 강, 망망대, 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까지 보고 나면은. 어느덧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훨훨 날아가 버린답니다. 자, 그럼 이제 7080 아빠들을 위한 낭만 여행지로 길을 떠나봅니다. 와, 참 공기 맑은 동네네 아주. 동네가 아주 조용하고 아주 한적한 동네 같아. 사람 인적이 보이질 않아. 오! 야! 이연세 만화 거리. 마을은 이 동네가 조그만 동네 같은데 아마 7, 80년대 시대를 살아오신 아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연세. 여기가 이연세 만화 매화 벽화 거리예요. 와! 어? 저 까치머리 딱 나오잖아요. 까치머리. 와! 자, 여기에서 이 만화거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안내해 줄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장님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선생님
저희 마을 방문하신다 해서 예. 제가 오늘 이 만화글이 설명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그래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이 동네가 예. 동네는 아주 아주 고즈넉하고 조그마한 동네인데 예, 그렇습니다. 아주 조용해 정돌이 잘된 동네 같아요. 예, 깨끗합니다. 오, 거기에 어떻게 이런 이연세 만화거리가 이렇게 딱 어떻게 생겼어요? 저희들이 그 마을이 자꾸 낙후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는 뭔가 조금 이제 마을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마을 주민들 의지를 못 와가지고 예. 저희들이 15년도에 저희들이 그 매화중학교 학생들 16명 꿈을 한번 저 앞에서 그려봤습니다. 아, 꿈을? 예. 그래서 그 16칸을 그리고 나니까는 아, 벽화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은세 작가 어른이 그 이쪽에 고향이었거든요. 아, 이쪽에 고향이세요? 예. 예. 그래서 아. 저희들이 착안해서 아, 이은세 만화 거리를 그 만화 벽화를 한번 조성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수원 사업자 지원 사업 그거를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되어서 17년도에 이렇게 만화거리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어, 2017년도에 예. 만화거리로 조성이 됐군요. 예, 예. 어? 그럼 이렇게 걸으시면서 저한테 좀 안내 좀 보고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예. 몇 가지 여쭐 것도 많이 있으니까 예,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야, 이게 다 그러니까 이연세 선생께서 그리신 거예요? 뭐예요? 이연세 그 작가님께서 선정을 해주신 걸 가지고 아, 선정해 줘서 예, 그 이연세 작가 처남 되시는 안창예 선생님께서 처남께서 예, 예. 지금까지 그 1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그리고 계십니다. 그 뭐 그림이 뭐 까치머리 똑같은데 뭐 이연세 만화에서 나온 그림하고 말이죠. 만화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엄지인가? 예, 엄지입니다. 그 전에는 여기에 이제 세면을 해서 그런데 이 풀이 똑같이 여기 났는 걸 이렇게 그런 아 여기에 났던 예, 풀 예. 그대로 예예 예. 아이고 참 아주 세심하게 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길이 쭉 그럼 여기 그려져 있습니까 벽화에? 예 그렇습니다. 어 꽤 긴 모양이에요. 예 지금 저희 마을에 벽화가 한 그 950m 정도 그려져 있어요. 예. 그럼 거의 2m 1km인데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야 저도 옛날에 이거 만화를 봤거든요. 예. 외인구단에. 그래서 이 까치와 엄지 그때는 서로가 다니면서 예. 서로가 친한 사람들끼리 예. 까치라고 정해주고 엄지라고 정해주고 그렇게 예. 애칭을 붙였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스케드 타는 모습. 아이고. 야.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아, 나 어떻게 똑같이 그리지? 이현수 선생이 좀. 섭섭하게 했네. 어떻게 이렇게 또 같이 그리면. 아... 이장님, 여기는 뭐 매화 이연세 만화공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 자, 여긴 또 이게 공원이 조성된 거는 무슨 의미예요? 여기가 원래는 그 논이었습니다. 아, 여기 논이었는데? 예, 논이었고, 네. 저 곳은 이제 엄지공방이 뭐냐 이러면은 70년대 어머니들이 연탄 팔아가지고, 마을 목욕탕이었거든요. 아, 저기가? 예. 그래서, 아. 그, 몇 년 전에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 그래 그렇군요. 하면서 이쪽이 이제 만화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도 그냥 많은 관광객들 오면 한 번 꼭 둘러보겠어요, 보니까. 예, 둘러보고. 궁금해서라도. 예, 예. 오. 이연세 만화거리는 1구간부터 3구간까지 각기 다른 테마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공포의 외인구단, 남벌, 만화 삼국지 등 약 500여 점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만화를 감상하다 보면 어느덧 그때 그 시절 속으로 빠져들어서 참 그립고 정겨운 기분이 드네요. 이장님, 여기가 그러니까 이연세 만화 도서관이에요? 예, 원래는 그 작은 도서관을 했는데 운영했는데 네. 저희들이 17년도에 그 여기 벽화 조성하면서 그 만화 도서관도 같이 조성했는데 네. 만화 도서관은 이쪽입니다. 아, 이쪽에? 예. 이연세 만화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이연세 선생이 추천해 주는 도서. 예. 저쪽에는 추천 도서고 아, 삼국지도 있고 그렇구나. 예. 예. 아. 이연세 씨도 많이 그렸어. 엄마를. 예, 응? 그렇습니다. 이게 까치가 나오는 까치의 오계절. 이연세 그림 이거 한번 앉으면은 그냥 집에 안 가고 그냥 앉아가지고 예. 그냥 야 엄마가 막 찾고 만화책 보느라고 그러지. 그 어르신들이 한 바퀴 돌고 와도 애들은 여기서 만화책 보느라고. 그렇죠.
새둥지 같기도 하고. 쿰쿰한 종이 향기와 사락사락 책장 넘기는 소리. 오랜만에 손맛을 느끼며 독서하는 즐거움에 빠져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웹툰으로 본다죠. 이곳에서 자녀들과 책을 함께 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도서관에 비치된 방명록에 제 발자취도 남겨놓았으니까요. 혹시 오시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을 한편에 작품 남보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열차 카페가 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잠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와 계시는군요. 아, 아,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예, 예. 예, 예.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예. 앉으십시오. 예. 예. 아이고야. 어이, 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연세 작가하고는 천안 매제지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광고 회사에 쭉 있었고, 그러다 이연세 작가가 이제 어느 날 의뢰가 왔어요. 이제 자기가 제자들을 시켜서 이런 마을에 벽화 작업을 갔는데 예.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좀 당신이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여기를. 아, 그래요? 네. 그럼 몇 년이나 거쳐서 쭉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작업을? 2017년도부터. 아, 그럼 뭐. 예, 매년 조금씩 해가지고 예.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예. 그럼 앞으로 또 넓혀갈 장소가 있어요? 있습니다, 또 공간이요. 있어요? 예, 안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벽화가 한 5년 정도 지나면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이제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새로 좀 바꿀 땐 바꿔주고요. 예. 근데 예. 그 만화가 똑같아요. 이현생님 그림하고. 예.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그건 이제 만화의 어떤 필력인데요. 예. 근데 이현세 작가하고는 천안 매제지가 되다 보니까 아, 오랫동안 그걸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아, 이현세 작가의 특징은 이거다. 이런 걸 쭉 파악을 했죠. 아주 그냥 자랑스러우시죠? 아, 예, 즐겁습니다. 또 이렇게 선생님도 오시고. 예. 아무튼 그럼 여기서 계속 또 일을 하실 거고 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공간만 있으면 다 가서 그럼 그리실 거구나. 네. 이렇게 오신 분들이 헛걸음 많게끔 예. 주변 사사시 동네를 예. 다 꾸며놓을 좀 작정입니다. 아주 대단하시네요. 이현세 작가도 대단하시지만 대단하죠. 천안 매부지간에 아주 울진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화가님이 제 초상화를 그려준다잖아요. 크게 그리다가 작게 그리니까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림이 오히려 이제.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포즈 한번 잡아봤죠. 야, 실제 모습보다 잘생기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아이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뭐, 그죠? 아, 또 이런 건 처음 받아봐요, 저는. 아, 네. 그렇게 수많은 날을 길에서 촬영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아주 행복한데.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낯선 장소에서 추억을 찾고 낯선 이에게 행복을 선물 받을 수 있는 여행. 제가 매주 길 떠나는 이유이지 싶어요. 자, 이번엔 탐험가를 꿈꾸는 아이를 위한 장소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뵙는 영광입니다. 예, 오늘 저를 또 예. 해설해 주시려고 나오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여기 지금 처음 와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울지도 처음이지만은 이 성류구를 예. 처음이에요. 야,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안내를 좀 해주세요. 안에 들어가서 자세한 예. 말씀을 내가 여쭙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에 그럼 이쪽으로 가십시오. 아, 이쪽으로? 예, 예. 예, 예. 아,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치? 예, 피양불이라고 네. 이제 석회석이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풍화종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예.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예, 아. 이렇게 이제 피양불을 만들었습니다. 예. 자연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그대로 그렇죠. 형성이 그 옛날에 여기가 바다였습니다. 아. 바다였는데 그렇게 산나초와 조개가 살면서 예. 퇴적이 돼가지고 석회 안반층이 되고 예. 이것이 이제 지각 변동에서 현재 같은 모습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와, 이게 바다였군요. 예, 예. 성류굴은 약 2억 5천만 년 전에 형성된
석회암 동굴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동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 이 석류불의 유래를 좀 궁금해서 알고 싶어요. 예. 한자로 풀이하면은 성수를 성 머물류 굴굴 성민이 머물렀던 굴이다. 이거는 이제 신라 31대 신문왕에게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예. 보천 태조와 보명 왕자 둘이었는데 둘 다 왕자의 직위를 벗어 던지고 머리를 깎고 오대산에 가서 수행을 합니다. 각자 암자를 지어놓고 수행하는 중에 보천 태조가 계곡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물을 마실 때만은 네. 공중으로 뜨게 되었습니다. 공중 부양. 예, 부양. 예, 예. 날아서 성류불에 왔고 그래서 성민이 머물렀다고 해서 성류불이라고 명칭을 붙이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성류불이라는 그런 유래가 내려오고 있군요. 그렇죠. 이거는 오, 네. 그 이런 섬이 지은 네. 삼국유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삼국유사의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예, 예. 보시죠. 예, 들어가시죠. 안전모를 왜 쓰나 했더니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반드시 착용해야겠어요. 계단을 따라 조심스레 들어가 보면은 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서 수려한 절경을 품고 있는 성류불의 내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비스럽고 네, 이 성류불의 나름대로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굴하고 비교해서 네, 특징은 위에서 종류 흘려내려가지고 생긴 종류석, 종류석. 고드름 있죠. 그렇죠. 그게 고드름처럼 생긴 종류석. 또 거기서 종류 흘려내서 바닥에서 쌓여 올라간 석순. 석순. 종류석과 석순이 만나서 이루어진 석주. 기둥이 되는 거. 그렇죠. 네. 돌기둥. 예, 50만 개가 있습니다. 50만? 그래서, 예, 그렇죠. 엄청나죠. 그래서 지하 금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종류석에 물기가 가득해가지고 여전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성류불 촘촘한 조각 솜씨가 일품 중에 일품입니다. 이게 바로 종류석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조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보일 수 있게 하는 건 예. 독특해. 예, 예. 세계적 이런 동굴은 잘 없습니다. 우와, 여기도, 야, 이거 맞죠? 선생님, 이제 호수 가운데 있는 것 같네. 물고기가 있어요? 예, 이 친구들이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 잉어죠? 향어입니다. 아, 향어? 예, 예. 아, 향어는 이렇게 찬물에서 사는구나. 예. 일부러 갖다 키운 것 같은데? 이제 누군가가 여기에 방상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 깨끗한 물이니까. 예, 아주 깨끗한. 이 향어는 깨끗한 물에서 그렇죠. 살 수 있잖아요. 예, 예. 여기 보시면은 물 속에 석순이 있죠? 네. 원래 석순은 물 속에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요? 근데 그 지질학자들에 의하면은 옛날 빙하기 때 예. 해수면에 내려가면서 이게 물이 없었습니다. 예. 그때 위에서 내린 떨어진 종류가 쌓여서 석순이 되고 빙하기 끝나면서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여기도 물이 차가지고 물속에 잠기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원하면은 야, 정말 종처럼 생겼어요. 예.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에서 러브벨 예. 자연이 오랫동안 공들여 만든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54종의 다양한 동굴 생물과 숨어있는 박쥐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구의 기후변화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종류석과 석수는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학습화가 되어줍니다. 마치 판타지 영화 속에 세트장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곳은 연중 내내 15도에서 17도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쾌적하게 관람하기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 나무를 잘라놓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나무가 있나? 이게 뭐예요? 예, 나무처럼 생겼죠. 잘라놨네, 완전히. 예. 나무는 아니고, 교화목도 아니고, 위에서 종류가 떨어져서 생긴 석순입니다. 어, 석순인데. 예, 석순을 잘라서 단면을 관람객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이게 나이테예요? 그렇죠. 석순이 나이테입니다. 근데 선생님 보시면은 나이테가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죠. 예. 왜 그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느냐. 외부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종류가 많이 흘러내리면은 넓게 생성되고, 종류가 아주 조금씩 흘러내리면 단면되고 좁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야, 이게 나이테를, 이거 좀 몇 년으로 보세요? 이건 저도 가늠을 못 하겠습니다. 1년에 0.4mm 자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죠. 0.4mm. 예, 예. 이거 정도 된다면은 수백만 년. 그렇죠. 수만 년, 수억만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우리가 이제 인간이 수명은 막 100세를 본다 그러면은 이게 2억 5천만 년 전에 생성이 됐으니까 자연 앞에서는 저절로 고개가 그러니까 숙연이 지금 말을 못 하지 뭐.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덕구 온천입니다. 와. 좋다. 와, 이 꽃잔디에다가 이 길, 데크길이 너무너무 잘 정돈돼 있어요. 여기는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용춘 온천이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행의 피로도 풀 겸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어요. 환상이야. 꽃과 산과 물과 바다와 온천. 와, 이게 저 자연 온천 하면요, 일본을 먼저 떠오르다, 일본을. 근데 이 울진에도 거기 못지않게 자연 온천이 솟아나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관계자분을 만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기 계신구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야, 이 폭포수가 떨어지는 게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아, 예, 맞습니다. 와, 네. 아까 보니까 저기 들어온 데 보니까 자연 용천. 용천 온천수. 용천 온천수. 예, 예. 그건 무슨 의미예요? 저희가 우리가 유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아, 유래를? 600년 전 칼과 창을 명소에 전모라는 사람이 20명의 사냥꾼과 함께 멧돼지를 쫓던 중. 멧돼지를 쫓다가? 예, 예. 피를 흘리고 도망가는 멧돼지가 어느 계곡가에서 몸을 씻더니 쏜살같이 도망가더라. 그래서 그 지역을 살펴보니 온천수가 나와갔던 전설 같은 얘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멧돼지가 온천에 물을 맞아가지고 상처가 났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만큼 이게 효능이 좋다는 얘기인데? 예, 저희가 저 주 성분이 중탄산 나트륨인데 무색, 무비, 무취.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지금 잘 왔네요. 예. 근데 이게 하루에 용출, 솟아나오는 이 물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하루에 한 2,000톤 정도 되는데 국내 유일의 자연 용출 온천수입니다. 아, 자연 용출? 용출 온천수. 용출 온천수. 이야, 부장님 마침 다 끝났으니까 네네. 제가 왔으면 그냥 한번 섭섭하잖아요. 당연하죠. 이 물속에 한번 들어가야죠. 예예. 그럼 저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일단 바지를 바꿔 입어야 되겠죠? 예, 수영복을 갈아입고. 수영복으로? 예예. 예. 예. 수영복 갈아입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한번 제가 체험해 보겠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수영복은 좀 쑥스럽지만 어쩌겠어요. 신경통, 류마티스 피부에 좋다고 하니 절대 놓칠 수 없죠. 이런 이 정도의 온도는 딱 좋은데. 넉넉하게 흘러나오는 온천수 덕분에 매일 깨끗하게 물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여행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절, 이 환상의 계절에. 야, 저 혼자 오기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3대가 함께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것. 적극 추천합니다. 와!
이번에는 많이 걷기 어려운 어린아이도 가족 챙기느라 힘든 아빠, 엄마도 편안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안내해드릴게요. 와, 야, 기가 막히구나. 응? 아,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풍경을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스카이레일이에요. 주변에 한번 타고 탄 후의 감상을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이 수평선을 바라보자. 와, 와, 아야야야야야! 드디어 출발. 해안 스카이레일에 몸을 실으면은 주변 승하차장에서 봉수항까지 마치 동해 앞바다를 전세낸 듯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답니다. 그 스카이레일은 여기저기 타봤지만은 이 바다를 끼고. 너무 좋았어. 환상적인 느낌. 파도를 벗삼아 앉아있는 기암괴석과 연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하트 해변, 늘 푸른 대나무 숲길을 지나다 보면은 어느덧 다른 여행객들에게 바다를 양보해야 합니다. 뭐 짧지만 충분히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야, 국립해양과학관이에요. 야, 저기 바다가 보이면서, 아, 이거 어마어마 큰 건물인데. 와, 야, 너 기다리고 계시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야, 이 예. 건물이 어마어마하구만요. 아, 어마어마해요. 처음 오셨어요? 아, 처음이요. 울진도 처음이고. 아. 어, 국립해양과학관인데.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뭐. 문자 그대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해양과학관인데 바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걸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예, 예. 그럼 저기 제가 왔으니까 체험도 해야 되겠네. 당연하죠. 예. 그럼 바다 속을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저를 좀 안내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 옷도 갈아입고. 그래요? 예. 이러고 수영할 수 없나요? 수경도 쓰고 이렇게. 수경도 하고? 예. 아무 쓴 좀 뭐 그런 거 와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자유롭게 물 속에 들어가실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아. 예. 수경도 필요 없다? 예, 그냥 맨몸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입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네, 야, 절대 젖지 않습니다. 예. 호기심이 유발하는데 또. 네, 네 그럼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가시죠. 독도와 한반도 사이에 최단거리에 위치한 울진 죽변면. 요즘 해양 전문가가 유망 직업이라고 하던데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은 꼭 들러야 하는 장소예요. 발 밑에 출렁이는 파도 소리 들으면서 해상 통로를 걸으니까 마음이 뻥 뚫리네요. 아주 시원합니다. 예, 지금 바다 위를 저들이 걷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해상 통로죠? 네. 해상 통로. 바다 마중길 아까 393이라고 네. 했죠. 393, 393m. 네. 10m만 더 갔으면 400m 찍었는데. 아,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시던 네. 수중 안경 쓰고 들어가야 돼, 제가? 그렇죠. 이제 옷 갈아입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옷 안 챙겨 오셨으니까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냥 들어가시죠. 안 젖을 수 있으니까. 아, 바닷속 전망대. 드디어 자 물속에 들어왔습니다. 아, 바닷속에 어떻게?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숨쉬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옷 안 젖으시죠? 아직 네. 안 젖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예. 지금 이 창이 총 20개가 있거든요. 네. 20개를 각도별로 이렇게 보면서 그 어디에 또 어떤 생물들이 보이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게 바닷속 전망대고요. 자, 봄에 이런 플랑크톤들을 많이 먹고 자라기 위해서 자, 드디어 이제 물고기 때를 만났죠. 근데 여기들은, 이 애들은 여기만 항상 있어요? 지금 보이는 물고기의 어종은 볼락이라고 해요. 볼락. 볼락? 예. 볼락 회, 뭐, 구이 예, 예. 많이 들어보셨죠? 볼락 구이 같은 거. 이게 자연산 볼락이에요. 그리고 이 볼락이 지금 아마 작년에 태어난 애들일 거예요. 그래서 1년생 정도 되는데,
특별한 수중 장비 없이도 수심 7m로 내려와 불가사리, 감성돔 등 바닷속의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했고요. 자, 배움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과학관 안으로 들어가서 바다 공부를 더 해봐야겠어요. 과학관 안에 들어가니까 최신 디지털 방식으로 바다를 탐험할 수 있고요. 보고 만지고 타고 지루할 탐이 어딨어요. 재밌더라고요. 아, 여기도 다른 공간이네요. 여기는 이제 심해를 탐구하고 탐사했던 그 자료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에요. 심해? 네, 네. 심해 탐사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인류가 이 미지의 바다를 얼마나 챌린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인데, 저 요상하게 생긴 기계가 뭔지 아실까요? 되게 비슷해요. 크랩스터라고 우리나라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무인 잠수정인데요. 아, 무인 잠수정. 네, 그 여기 보면은 카메라 렌즈라든지 다리 같이 생긴 개 다리처럼 생긴 게 있죠. 이게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 최초로 보행 탐사 로봇을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들었어요. 최초로. 예.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라 불릴 만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조류와 극한 해저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심해 탐사 로봇도 만들어낸 것이고요. 이런 최첨단 기술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해양 과학자를 꿈꿨으면 하는 마음이 부쩍 드네요. 선생님, 혹시 최근에 아바타2 물의 길이라고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바타 1은 봤어. 1은 봤어. 네. 2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 이름만 들어봐서 그 얼굴은 내가 지금 보는 저기 로켓처럼 생긴 모형이 딥시 챌린저라고 2012년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직접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해서 심해 가장 깊은 바다라고 하는 마리아나 해구에 탐사를 직접 했던 저 모형 1:1 비율의 모형입니다. 가까이 그래요? 가서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좁은 공간에 비집고 들어가서 사람은 여기서 유일하게 관찰을 하고요. 나머지 저기 큰 것들은 전부 이제 기계 장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여기서 탐사를 한다고?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들어가서 여기 촬영을 했다. 네. 얼른 나오세요. 야, 난 일부도 못 이렇게 팔랑팔랑. 근데 이런 좁은 공간에서 저 서양인이 거의 8시간인가 네, 거의 하루 종일을 쭈그리고 앉아서 들어갔다가 나왔대요. 70%가 미지의 바다를 알고자 하는 욕망만큼 인간의 욕심은 바다를 망치기도 하지요. 특히나 해양 쓰레기는 매년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바다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도 교란되고 있다고 하니 이거 참 큰일입니다. 지구의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최근에는 바다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연구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모델링을 해본 결과에 뭐 몇십 년 안에 북극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데. 야, 네. 그렇게 말씀하니까. 네. 그래서 소름 끼치네. 우리가 사실은 뭐 도시에 살거나 바다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바다에 별 관심도 없고 왜 굳이 바다가 왜 내 삶과 무슨 연계가 있고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선생님 어떠셨어요? 아, 인간하고 이 바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안 보면 잊혀져요. 그래서 우리 과학관에 자주 오셔서 이렇게 바다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바다에서 꿈을 꿨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 네. 과학관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앞으로 이제 바다를 자주 찾아서 바다의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계속 홍보를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뒤돌아서면 배고프다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배가 또 금방 출출해지네. 그래서 울진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아주 특별한 짬뽕을 먹으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아유 사장님이세요? 네. 아유, 앉으세요. 예. 아이고, 아니 저는요 이 집이 예. 짬뽕이 유명하다 그래서 네. 특별한 짬뽕을 좀 먹고 싶어서 아유, 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어이야 이게 짬뽕이에요? 죽변에만 오시면 죽변에 오시면 저희 집에만 오시면 드실 수 있는. 죽변 해물짬뽕입니다. 해물짬뽕? 여기는 백게살 오징어, 문어, 새우, 소라, 쭈꾸미, 떡갈비도 있고요. 꽃게도 있고요. 꽃게. 예, 여러 가지 해산물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야, 진짜 예. 그러네요.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짬뽕을 개발하셨어? 저희도 이제 다른 집과 똑같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짬뽕을 했었는데 예. 좀 차별을 두자. 아, 차별을 두자. 특별한 짬뽕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거 있었죠. 아, 그래서 개발하셨구나. 네, 좀 그래서 이거는 짬뽕은 일반 짬뽕 그랬던 그런 그 홍게살이라든가 넣고 홍합 넣고 진한 육수를 빼냈어요. 예. 그래서 짬뽕 국물을 다시 볶아서 그다음에 이렇게 각가지 신선한 해물과 야채를 볶아서 네. 올린 이렇게 이야, 만든 거예요. 또 아직 그냥 먹어보지 네, 않았는데 예, 예. 지금 이렇게 좀 침샘이 도네요. 이런 건 문어 같다. 예, 예, 문어. 그죠? 예, 예. 아주 먹은 좀 슬프네요. 예. 그 뭐야? 그 문어 같은데? 예, 문어입니다. 여기서 나는 또 싱싱한 문어 가지고 튀겨가지고. 어, 이거 탕수육? 어디 가도 없어, 이건. 무슨 아니야? 그럼 이게. 문어로 만든 탕수육이? 네, 문어 탕수육. 살짝 찍어 드시면 더 고소한 맛이 나요. 응. 와, 그래요? 야, 이거 먹구나. 응? 난 의외로 문어가 질길 줄 알았어. 난 부드럽네. 곧 다시 오시면서 예. 많이 들고 가주세요. 바다를 통째로 담은 죽변 해물 짬뽕. 아이고 이건 뭐 먹어도 먹어도 해산물이 줄질 않아. 넉넉한 바닷가 인심을 마음 가득히 담아갑니다. 청정 울진의 또 하나의 자랑 바로 수만 그루의 금강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숲길입니다. 야, 이곳에선 훼손되지 않은 자연 환경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고 하니 귀하고 귀한 금길이네요. 자, 우리나라 최초로 예약 탐방제를 운영하고 있는 금강 소나무 숲길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CNN 거기에서 선정한 세계 50대 명품 트레킹 코스라고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를 이 거리를 저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지금 금강송 숲길이죠? 네네. 네. 이 군락지가 대단히 넓어요, 보니까. 예, 예, 예. 이 소나무 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예. 네. 여기는 울진 금강 숲길이라고 해서 예. 구간이 7개 구간이 있거든요. 네, 각 구간마다 다 주제가 틀립니다. 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보구상 옛길을 이런 울진 장을 봐가지고 예. 여기 11원 길을 넘어서 봉화까지 다니던 보구상들이 보부상. 다 등짐을 지고 다니던 장사꾼들, 길이었고, 예, 장사꾼들. 옛날 장사꾼들. 예, 예.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울진 지역에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예, 알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금강 소나무가 옛날에 임금님이 살던 궁궐을 짓던 나무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요. 황장 동산으로 나라에서 쓰기 위해서 지정한 곳이요. 7군데 있대요. 그런데 예. 여기 소강리에 2개가 있어요. 여기에만? 예, 예 그래서 예. 여기 있는 나무들은 다 왕의 나무라고 할 수 있죠. 다 왕의 예. 나무다. 왕의 명령 없이는 함부로 베어가지 못하는 곳이 이 소강리입니다. 그래서 이 군락지에 8만 그루가 모여 사는 거죠. 8만여 그루나 예. 있어요. 선생님들이 오시다 보면은 예. 되게 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이 없어서 베어갈 방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숱한 소나무들이 살고 있죠. 그럼 올라가시면서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디로 여기 올라갈까요? 예, 올라가시죠. 야, 저기도 그냥 쭉쭉 하늘로 뻗은 그냥 곧게 뻗은 소나무 저기다. 예. 아, 금강송이. 예, 강원도부터요. 네, 경상도 우쪽으로 많이 있대요. 아. 이런 나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그 예전에는 여기가 다 화전민이 살던 집. 여기가. 예예, 예, 다 이제 곳곳이 다 화전민이 많이 살았죠. 백두대간을 따라 강릉, 울진, 봉화 등 사람의 발길이 적은 곳에서 자생하는 금강소나무이 줄기가 곧고 이 뒤틀림이 적어서 예부터 귀한 나무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이게 좀 독특하네요. 네, 좀 특이하게 생겼죠. 어, 특이해요. 사진 작가들이나 사진 애호가들이요. 네. 많이 모양 때문에 많이 예, 촬영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 이런 건 무슨 소나무예요? 이것도 이제 항정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요. 200년도 넘고 됐으니까 배워보면 빨갈 거예요. 어, 가까이 아이고, 보니까 되게 굵네요. 이거 두꺼비 등인데 네. 이건 무슨 이름이 뭐예요? 이거를요 우리는 열리지는 이제 뿌리가 다른 나무에서 다른 뿌리에서 두 개 올라오면서 그렇죠. 저렇게 가지가 붙으면 열리지라는데 이런 거는 한 뿌리에서 갈라졌다는 분지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거는 가운데 가지가 분지러졌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지러졌을 때 예. 사람을 엎어놓은 것 같아요. 그게 완전 다리 아니에요. 그래서 몸뚱. 저 어떤 분들은 장난스러운 분들은 사진 올릴 때 이렇게 깍으로 올려서 이렇게 보면 사람 다리 아니야. 완전.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올린 금강송 군락지를 걷다 보니까 자연이 주는 건강한 향기 피톤치드가 온몸을 감싸가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르르르 사라져 버립니다. 자, 한 선생님, 와, 이거는, 야, 이거 무슨 예술품이고, 예. 아, 이건 뭐예요? 보수라고 써 있네요. 예. 이게 이 숲의 주인이기도 한 530살을 잡수신 이 숲의 어른, 주인이에요? 예, 할아버지 소나무라고 합니다. 어른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다. 예, 성종 때 태어나셨고요. 성종. 예. 예. 예 온갖 풍파와 싸워서 예, 500년 넘도록 살아온 500년선 대단한 소나무이기도 하죠. 대단하네요. 예, 어? 과거에나 현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나무잖아요. 그렇죠. 소나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미적인 정서를 담고 있어서 네. 예술가들이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나무라고. 그럴 것 같아요. 또 우리 흠모하는 대상이기도 하죠. 네. 예. 금강송이 일반 소나무와 종자가 다른 것이 아니래요. 환경에 따라 자라면서 결정된다고 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크기도 모양도 다르게 개성대로 자랐지만은 군락 안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닮은 것도 같아요. 아름다운 풍경은 눈에 담아가고 신선한 공기는 마음에 담아가는 것이 산림욕이라고 하더이다. 그간 가족을 위해 수고한 우리 아내의 손을 잡고 힐링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상북도 울진에서 발품을 해가지고 네 우리 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테마 여행을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잘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우리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귀한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러브, 사랑입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 그래서 이 가족들끼리의 추억을 많이 쌓으시고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경북 울진이었고요. 전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와, 끝이다. 간다. 나도야 간다. 멈춤 없이 흐른